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싸이, 그의 노래 Right Now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됐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싸이의 이 노래와 함께 19금으로 지정됐던 노래 300여 곡을 풀어줬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연예가 리포트 나우에서 짚어봤습니다. 심의에 걸릴까봐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방송 부적격 언어 뭐 이런 걸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가사를 쓸 때요, 정말 힘들어요. 심의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가요계 가사 심의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자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노래 가사를 심의합니다. 지난 12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정을 철회한 것도 바로 여성가족부였는데요. 지난해 10월 기존 심의 기준을 구체화했고 그 기준에 따라 4천여 곡을 재심사, 지난 10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취소를 발표한 건데요. 그 이전에 결정된 그 4천여 곡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의 형평성 문제가 이제 새로 이제 도래가 된 것입니다. 기존의 유해 매체 곡으로 결정된 이제 4천 곡에 대해서 새로운 그 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14항목에 불과하던 기준이 이렇게 자세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단순히 술, 담배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유해 매체물로 결정됐다면 술, 담배를 권하거나 미화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덧붙여진 거죠. 자, 과연 이 기준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안전할까요? 이 기준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라는데요. 자,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만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인데요. 어떤 걸까요? 이거요. 친구들과 정신, 술 한잔 정신 지켜야 된다요. 청소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술 같이 먹자고 하면은 이제 청소년들한테 술 권유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술을 먹으라고 권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왜 위에 그러지 않았어? 정신없이 취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이게 다 맞는 것 같아. 다 한 잔 술을 권하는 것 같아. 정신없이 취하려는 표현은 무해하고요. 두 번째는 심지어 교과서 속 고전시가고요. 마지막 곡이 유해 매체물이었습니다.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렇게 공감들을 못 갖는 부분이 아니라, 규제를 하되 하면 정확한 어떤 판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판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기준뿐만 아니라 방송 3사의 가사 심의 기준도 모두 제각각인데요. 시스타의 니까지 깨라는 곡입니다. SBS에서는 그대로 불려졌는데 KBS에서는 이렇게 고쳐 불려졌어요. 이렇게 각 방송국마다 심의가 달라 다른 노래가 되는 거죠. 자, 다음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같은 주에 방송된 곡이랍니다. 자, 다음 곡은요, MBC에서만 들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과연 어떤 이유에서 한 방송사만 금지가 됐을까요? 끝에 지옥 같다라는 가사가 욕설처럼 들린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자, 이제는 발음도 심의 기준에 포함되는 걸까요? 제작자 입장도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안 됐다 되고 뭐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사실 창작 활동에 있어서도 그 커다란 저의 요소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나중에 번복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 해프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되면 심의에 대한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사 심의 논란, 과연 해법은 없는 걸까요? 정부가 이렇게 부담을 떠안는 것보다는 역시 음악 자체가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 자율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뭐 기준을 정확히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심의 기준이라는 게. 사실 그거보다는 그걸 판정하시는 분들을 좀 더 폭넓게, 그래서 여러, 예를 들면 뭐 학부모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제대로 뽑아서 그 뭔가 숙고를 통해서 이걸 요새 판정을 해야 되냐 아니냐, 이 고민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가요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가사심의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숙고가 필요하겠죠?